일단은 제가 음식 한번 확인해 보고 올 테니까 그 시청자분들이랑 BJ 로미님이 혼자 진행한다는 것처럼 진행하는 것처럼 평소에 방송하는 것처럼 혼자 잠깐만 진행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네. 잠깐 시간 드릴게요. 잠깐. 여기 앉아도 돼. 안녕하세요. 안녕. 네? 아이 감사합니다. 문 잠 거라고요. 문 잠 거예요. 가까. 장갑일까? 장갑 거야. 장가요? 잠시. 장갑일까? 장갑일까? 지금? 근데 이게 뭐? 근데 이 뭐 어째 잔 건지 모르겠다. 저 뭐 희한 이 한 보면은 진짜 희한하게 생겨. 저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니 잠그고 싶은데 저 희한해요. 그 짝 이 뭐 다이얼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아이 별풍선 한기로 팬클럽 가입 아가리또. 아가리또 구사라니 감사합니다. 팬클럽 가입 아가리또 감사합니다. 어이구 별풍선. 아유 별풍선 500개. 세상에 아유 흠칫뿡 딱봉님께서 흠칫뿡 딱봉님께서 별풍선 500개 감사합니다. 뭐 나 근데 어떻게 해. 나 근데 나는 큰 거를 안 받아봐서 큰 리액션이 없어요.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500개 감사합니다. 뭐 할까? 성대모사 할까요? 여러분들 냐 냐 냐 칭칭아 칭칭아 오라마미씨 그 뭐예요? 오로나민이 뭐예요? 뭔데요? 뭐 하는 건데요? 오로나민 뭔데요? 오르나민씨 이거 근데 모르는데 이거 이거 따먹는 거 아니에요? 따먹는 거 이거 그 이 따먹는 거 그거 오르나민씨 뭐 아까 아 뿡따꿍 형님이? 500개 500개? 네. 500개? 오르나민씨 내가 알려줄게 오르나민 씨? 네. 뭐야? 어? 아 뿡따꿍님 500개 감사합니다. 일단 아이, 누나 감사합니다. 날 따라봐 게스트 해야 되니까. 음식은 지금 또 루퉁 또 시새끼 자가지고 또 씹어 음식 또 늦어져 지금 족 같은 거. 자, 드링크 오로나민 C. 건강하고 활기차게
페스티벌날 탄산 드링크 오로나민 C. 오카랄과. 어, 일단은 밥 시켰습니다. 밥 시켰고, 아, 추천 중에 찾기 안 하신 분들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BJ 로미님인데, 그, 부산에서 오셨어요. 부산에서 와가지고, 게스트를 웃겨라? 그, 약간, 게스트를 웃겨라. 근데 그게 토크온으로 가도 재미가 없어. 잘 안 웃더라고. 잘 안 웃어. 이하로가 누구야, 대체? 아, 이하로가 누구예요? 이하로가 누구지? 왜? 스타킹 신으면 안 돼요. 안 되지. 그 요가복에다 누가 스타킹을 신어. 이하로? 어떤 씨. 타블로 딸? 타블로 딸 닮았다고? 아, 애 아니야? 그럼 뭐라고 쳐야 돼? 어? 잠은 어떻게 자? 아, 첫차 타고 가야지. 아, 맞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부산 바로 내려갈 순 없잖아. 부산 바로 못 내려갔네. 에로배우 이하로? 아, 이렇게 치면 안 되잖아. 안 나오는데? 배우 이하로? 배우 이하로 안 나오는데 젊은 엄마 이하로? 아, 이 사람? 아니? 어? 아닌데? 이 사람? 어? 이거? 아, 그래. 그럴싸하다. 그럴싸해. 그럴싸한 것 같기도 하고. 옆에? 아니, 뭐, 이게 뭐 네이버에 나오는 건데. 네이버에 나오는 건 상관없어요. 그래? 게임, 근데 나는 지금 게임 BJ, 약간 게임 BJ니까. 아씨, 내 방송에 나와도 약간 도움이 안 될 텐데. 자기가 신청을 해줬어, 게스트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나야 고마워 할 일이지. 부산 어떻게 가야 되냐? 근데 진짜 에밀리 가자고? 다 깼다는데? KTX? 어, 아침에 KTX 예약 물어봐야지. 자,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이 그 사진을 좀 보내주세요. 저한테 사진을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한테. 와, 은희 100개. 은희 100개 고마워. 진짜 100개 감사합니다. 은희님 100개 고마워요.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은희 고마워요. 자, 일단은 자, 여러분들, 자, 사진 좀 보내주세요. 사진. 자, 알았어. 이게 게스트비는 이렇게 정할 거예요. 앞으로 게스트비는 어떻게 정하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앞으로 게스트비는 1번부터 없음. 자, 2번부터 2만원. 자, 3번 3만원. 자, 4번 5만원. 4만원. 이렇게 해가지고, 자, 10만원까지 측정할 거예요. 게스트비를. 10만원까지 측정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청자들이 투표를 해줘가지고, 게스트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게스트비를 제가 너무, 여러분들이 잘했다. 잘했다. 열심히 했다. 그러면 10번 찍으셔도 되고, 누가 나오던, 제가 임의로 이렇게 뭐 5만원 주고 뭐 3만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항상 판단을 해주라고,
탑이 제외? 탑이 차비가 6이야? 아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몰라서 표정이 굳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지? 차비 포함 차비 별도? 뭘? 차비는 그러면은 기본 이건 제가 생각해 올게요. 이건 좀 생각해 오겠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오늘 그러면 일단 이분은 오늘 왕복 차비는 제가 일단 너무 멀리서 오셨으니까 왕복 차비는 그 아까 근데 일로 와봐. 잠깐만 추천 받고 잠깐만 차비? 오는데 KTX는 59,800원? KTX 59,800원? 그거 6만원이란 소리네? 그거는 그거는 내가 오늘 그거는 내가 왕복은 줄게. 왕복은 줄게. 왕복은 줄게. 자, 여러분들 그거 제가 추후에 제가 생각을 좀 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좀 알아서 하게 조금 냅둬 주세요. 네. 이거 묻은 거 아직 이거 잘 안 지워졌네. 자, 일단 내복 같다 이거 없잖아 이거. 이거? 내 거기다 여기 갈비뼈 티 나가지고. 갈비뼈가 이렇게 튀어나왔어. 이게 갈비뼈임. 왜? 몰라 이거 어릴 때부터 이랬는데. 아 그래? 이게 내복 같다. 이 딴 거 입으면 안 돼. 큰일 났다. 아니 요 요가 위에 있다니까 요가복? 아니 요가, 근데 그건, 아니 그냥 입을게 그냥. 그래? 그래? 부담 되겠다. 부담 되겠어. 나 좀 미안해진다고? 똥 뱃살만 난리 났다 지금. 갈아입자고? 티를 그러면은 티를 뭐 줘야 되지? 똥뱃살 지금 반팔 티가 잠 기다려봐 부담되겠다 그래 맞아. 부담되겠다 자 일단 있어봐 이 엄마 이거 봐봐 이거 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게 살이 아니라 이 뼈예요 뼈 내가 이 뼈 때문에 내 친구들이 이 뼈 때문에 내 가슴 4개 달렸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뼈에 딱딱해 이거 겁나 딱딱해 이거 여기다 걸쳐 입으면 안 돼? 따라할 수는 없어 없고 걸쳐 입는 게 이 파이터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추사랑이 파이터 해야 되는 거 아이가 이거 UFC 나가야 되는 거 아이가? 아 일본 체육복 입어도 이상해 이상해 패션 뭐 패션이 뭐가 중요해 이거 지금 아니 이거 한 우리가 한 파이터 해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이거 한 파이터 하는 아 날 따라와봐 게스트 여러분들 사진 주세요 사진 둘이서 할 수 있는 거 사진 아니 이거는 그거야 이거는 그거 게스트 할 때는 이거 입어야 돼 누나 입어준다 했어 원래 자 사진 한번 골라볼게요 사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사진 나시 이런 건 안 입지 입고 온 게 그러니까 이거 하고 바로 이제 넘길 거예요 이거 하고 넘기겠습니다 이거 하고 넘길게요 이거 하고 그 아 다시 넘기겠습니다 먹방 하면서 아 이거 안 돼 아니 이거 안 돼. 자, 추천 제기 찾기 부탁 좀 드릴게요. 누나 이거 한번 해야 되겠다. 이거랑. 이 다 빠질 것 같은데. 어? 이 지금 허리 다 나갈 것 같아. 나 다 나갈 것 같다고? 내가 지금 좀 무겁다. 괜찮아. 뭐 성공을 해야 돼. 성공을 해야 돼 우리가 어쨌든. 그래? 자 사진 WNW로 주시면 됩니다 저희 둘이서 할 수 있는 동작 자 막 좀 약간 좀 너무 너무 쉬운 것도 말고 너무 어려운 것도 말고 어? 이거 어렵겠지? 이거 존나 어렵겠지 이거? 팔 부들부들 누나 이거 너 이거 할 수 있어? 혹시? 이거 이 누나랑 한번 이거 성공을 못해가지고 한 번도 이거 내가 하고 싶거든? 아 이거 성공할 게스트 없나? 이거 나 성공 한번 해보고 싶거든? 이게 나는 이거 뭐 물구나무 서기도 안 되는데 저게 안 돼? 혹시 모르니까 그냥 일단 냅둬보자 일단 내 궁디가 무거워갖고 자 여러분들 궁디가 무겁다고?
몰라 이것까진 될란가 모르겠다. 세 개 골랐다. 어, 세 개 골랐어. 세 개 골랐다. 세상에. 이 원래 이래. 어. 신난다. 근데 이 성공을 해야 돼. 우리가 성공을 하면은 뭐야? 원래 이게 성공을 해야 돼. 오케이 오케이 알겠다. 근데 또 승부욕 미쳤다 이제. 승부욕. 자 가보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이 누나가 이거 해야 돼. 내가 저 위에서 해야 된다고? 어 그렇지. 세상에 저 되겠나? 네 허리 따나가는 거. 괜찮아. 남자 구실 못하는 거 아니야? 남자 구실 할 수 있지.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막 이런 거 아니야? 아니 아니야. 자 자 3분 30초 안에 다 해야 돼. 3분 30초 안에 3분 30초 어 3분 30초 안에 다 해야 돼. 3분 30초 안에 다 해야 돼. 자, 두 번째 동작은, 두 번째 동작 저거야. 자, 준비. 준비. 시작! 올라가 있어. 어떻게 해야 돼? 아니, 더 엎드려.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지. 나 와야 된다. 아니 서봐 문구남 서봐 아니 자 다리 들어봐 와봐 하나 둘 셋 발자국 지금 앞구르기 하고 있어. 알았어 이걸로 간다. 허리 인정이라고? 알았어. 아니야. 아, 씨발, 허벅지 아파. 시간 끝났어. 아니, 시간. 와, 시간 안 나왔어.
아 너무 어렵다 이것이. 아... 인정이에요 다? 전부 다? 전부 다 인정이야? 아, 나 대가리 깨졌다. 아... 인정이야? 아, 아 그래? 인정해 주시면은 뭐 인정. 감사 감사. 이게 인정이야? 그래? 영정! 아 인정이 아니야 영정? 아 영정! 아 무슨 영정이야 이상한 드립 하지 마세요. 그런 거 하지 마. 와 내 지금 운동 좀 했다고 이거 다 땡긴다 이 큰일 났다 이거. 아. 자 자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제 부탁 좀 드릴게요. 아 밥 더럽게 안 온다 진짜. 밥 더럽게 안 와. 김은호? 아니 아 이거 입어. 이거 똑바로 해. 똑바로 해줘. 똑바로 해줘. 밥 더럽게 안 와 진짜. 아 하늘 로봇띠님 평가 감사합니다. 아 매트 좀 크고 안 돼. 그러면은 이게 놀 데가 없어. 놀 데가 없어서 안 돼요. 놀 데가 없어서. 아 더워 씨. 아 원래 입으로 원래 옷으로 입고 와도 돼. 어. 아 진짜? 어 원래 옷으로 입고 와도 돼. 아 이거 그냥 괜히 갈아입혔다. 누나 밥 더럽게 하나. 지금 물어봐야겠다 친구한테. 아니 자가지고 이 내가 시켜야 되겠어. 아 이거 진짜 스트레스 받아. 이 보톡 소리 진짜 쓰레기야 이거. 이거 보톡 소리 바꿀 수 있는 거 없나? 쨍글랑. 아 뒤질 뻔했다 진짜. 아 내가 팔이 잘못해서? 그런가?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 팔이 이렇게 일자로 돼야 되는데. 아 와 존나 섹시하다 이 사진. 이런 거 어떻게 찍을 생각했을까? 또 자? 아 이 새끼 또 자 진짜. 아 밥을 지금 왔어요. 밥을 딱 먹고 딱 깔끔한데 방송이 단막극 대본하고 방송 아주 그냥 그 타이트하게 딱 못하고 류똥이 씨부다 자 패버리고 싶다 진짜. 자 누나 오면 나 데리러 갈게. 누나 데리러. 아 누나 오면 데리러 가야 되겠어. 아 그리고 요번 다음 주 수요일 날 아나랑님 게스트 있습니다. 아나랑님 게스트 있고. 다다음 주에 유우님? 유우님 있어요. 유우님. 다다음 주에 어 아나랑님 있고 유우님 있고 다다음 주에 어 유은 아나랑 유은 다음 주 수요일날 아나랑 다다음 주요? 아니 없어요. 다다음 주는 없어. 또 게스트 신청이 왔어. 아까 중간중간에 왔는데 지금 내가 방송하고 있어서 못 봤어. 예리님? 근데 예리님이 안 할걸. 예리님이 안 할 거야. 아니 하고 싶다고 해야지. 하고 싶다는 사람. 아 여기 오면 이제 날 따라 해봐요 이런 것도 해야 돼. 이런 것도 하나의 컨텐츠인데 거기 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해야 되는데 그냥 소통만 할 수 있어. 그냥 계속 앉아서 소통만 할 수 있거든. 그냥 이게 뭐 이것저것 뭐 물어볼 수 있지. BJ에 관한 거 그때 내 즉흥적으로 이제 대가리 속에서 나오는 거. 근데 컨텐츠가 있긴 있어야지. 하랑 코트 게스트님 팬가 고맙습니다. 알았어. 요가 끝났어요. 아니 빨리 왜 안 와? 엄지님 한번 봤었어. 엄지님.
아, 뿡따꾸 형님 1000개. 아, 원하시는 거 있으세요? 1000개나 씨. 판타스틱 문어 콤보 보여줘. 판타스틱 문어 콤보? 누나는 문어가 지금 안 되잖아. 옷이. 그지? 게스트랑 같이 해야 되는데? 아니야, 아니야. 어. 자, 일단 하겠습니다. 어. 어씨, 어떻게 해야 되지? 저 혼자예요? 저 혼자예요? 저 혼자예요? 형님, 저 혼자 해도 상관없는데, 혼자예요? 같이 해도 되지? 아, 그럼 같이 할게요, 같이. 누나! 누나, 일로 와봐. 누나, 맨투맨 하나 줄게, 내가. 맨투맨. 맨투맨? 어, 어. 있어봐. 아, 팔 아파. 입어봐. 이게? 어, 입어봐. 입어봐. 나 따라하면 돼, 알았지? 응. 어? 나 따라하면 된다. 자, 추천 지게찾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음식도 왔어요, 지금. 입었어? 이렇게 해봐, 이렇게 해봐. 나 빨리 이거 뭐 늘어나면 이거 또 사진 찍을 때 이거 늘어난다고 개질할더라. 빨리 해야 돼. 어, 나 똑같이 하면 돼. 아, 고맙습니다, 형님. 1000개 감사드립니다. 뿡따꾸 형님, 진짜 지원 이렇게 밥 잘 먹을게요, 형님. 자,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항상 진짜 든든한 지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밥 가져올게요. 고맙습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일단 밥, 우리 밥 먹자, 드디어. 드디어 밥 먹는다. 아, 미안해. 나 여기 앉아있으면 돼. 어? 앉아있으면 돼. 어?
어릴 때 인기 많았을 거야. 아니 난 어릴 때 친구다 그러니까 약간 생긴 상이 약간 어렸을 때 인기 많았을 거야. 그렇게 아니 나 근데 그때는 A형 성격 그대로 받고 있어가지고 그때는 말도 없었다. 그냥 애들 따라다니고 이랬는데 뭐 인기 별로 없어. 그때는 렌즈도 안 끼고 화장도 안 하고 지금이야 막 거의 그냥 화장으로 눈 밑에 애교살도 이런 거 너 좀 다 그림 아 너무 갔어. 됐어. 그럼 됐어. 노래 나오고 있는 거 아니죠, 여러분? 노래 나오고 노래 있어. 노래 나 너. 말을 했어야지. 자, 방송 보시는 분들 추천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 좀 드릴게요. 즐겨찾기도 좀 부탁 좀 드릴게요. 누나 그럼 지금 차 그 KTX 해놨어? 아니? 안 해놨어? 내일 많을 거야. 월요일이라서. 몇 시에 가는데? 뭐 그냥. 몇 시 차? 그럼 미리 예약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상관없어. 상관없어? 월요일은 그런 것도 월요일? 월요일이래. 월요일 아이가 12시잖아. 부산에서 그럼 계속 쭉 태어나서 자란 거야? 그치. 부모님은 어디 계시고? 부모님도 부산에 있지. 네? 진짜? 응. 배고픈가? 아니 목에서 나는 좀 목에서? 나도 KTX 타본 적이 없어 살면서. 진짜? 응. 그럼 비행기 타고? 뭐를? 비행기 한 번 타봤어. 뭐 딴 데 아, 비행기 세 번 타봤어. 딴 데 갈 때 어째가노? 제주도 어째가노? 그만 딴 데 안 가. 안 가? 나 대구 부산은 차로 가봤어. 아 나 면허 처음에 면허 있어? 없어? 면허 좀 따. 아 내 진짜 김여산데 된다. 내 남포 운전 차가 있어야 누가 남자친구 없는 이유가 응. 있어. 차가 없어서 그래. 별별 중고차에서 한 대 뽑아. 아 차가 없어서 남자친구 없는 거야. 돈 벌어서 다 어디다 쓸 거야. 응? 결혼자금 남자친구 차 있는 사람 만나면 되지. 차, 어? 남자친구 차 있는 사람 만나면 되지. 어, 그 발언 위험하다. 아, 알았다. 어? 그 발언 위험해. 어? 아니. 위험하다. 아니, 근데 나도 따야 되긴 한데, 일단은, 지금은 아직까지 뭐. 남자친구 차 없으면은 안 만날 거야? 근데 나 이때까지 사귄 사람 중에서 차 있는 사람 딱 한 명 있었다. 차도 안 본다, 심지어 나는. 와, 근데 그럼 좀 짜증나. 그럼 또 여자 입장에 짜증날 수가 있어. 아 짜증나는 것보다는 짜증나진 않지. 짜증나진 않는데 좀 그거 말고 좀 사람 막 좀 무시하고 이런 좀 내가 좀 잘해주거든. 막 이래 오고 해주고 내 진짜 내 4년 사귀었던 오빠한테는 그 오빠한테 생일 선물로 자기가 제일 처음에 PSP 제일 처음 나왔을 때 그때 37만원인가 38만원이었었는데 무슨 선물 생일 선물로 그런 거 사였어? 그 철권 좋아하니까. 아. 그래갖고 PSP랑 그 철권 그 칩이랑 그래갖고 사줬지. 사달라 해가지고 그래 사주고 철권 사주고 그러고 이제 막 파카 막 후보 가가지고 그걸 왜 사줘? 아니 그때 난 그 당시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그 당시에는 나는 그 사람을 되게 좋아했고 나는 돈을 벌고 있었던 상황이니까 이 정도는 나는 해줄 수 있는 여자다 이런 거를 그 나이 때도 어리지만 몇 살이었는데? 그때 19살 20살 이 사이였었지. 말하는 게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말을 참 착하게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 했는데 결국에는 내가 철권도 좀 손댔거든. 그 오빠 때문에 같이 하고 싶은 거야. 내 혼자 옆에 오락실 가면 그 딱 나온다 애가 여자 옆에 앉아 있고 남자 그 막 하고 있고 그게 나도 나 게임 좋아하니까 같이 했지. 그만 하다가 결국에는 철권 때문에 헤어졌지. 그놈의 철권이 뭔지 철권 방송 안 보겠다. 아니 근데 나 오락실 가면 철권이랑 막 건버드 이런 거 한다. 아, 네. 남자애들처럼 놀았구만. 막 술도 막 좋다 하고 막 이러니까. 술 얼마나 먹어? 술 먹을 때 근데 이게 또 내 컨디션에 따라 다른데 좀 많이 먹을 때 막 3병 막 이래 먹고 술 고래냐? 그 뭐 3병이 좀 아니다 싶으면 한 병만에 굴러갈 때도 있고 근데 막 그거는 이게 또 다르다 이게. 음식 정체요? 삼겹살, 겹살이 세상에. 삼겹살 먹고 싶다 해서 삼겹살 시켜. 와 이거는 이런 것도 배달이 되나? 응? 삼겹살도 배달 되나?
우리 동네는 12시만 지나면 닭집이 다 문을 달아가고. 원래 나도 그런데 나도 그렇게 살았어. 시청자들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진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좋은데 살 수 있게 시청자들이 도움을 줬지. 나도 뭐 나도 그랬어. 그래 나도 나 항상 좀 안 되는 안 되고 막 계속 그랬어. 걔 제일 좋아하는 게 막 편의점 막 도시락 이런 거. 응? 편의점 도시락. 우리 집에서 3분 거리 세븐일레븐 있거든. 맨날 그 도시락 사 먹고 그랬지. 진짜 나 방배동 살 때 진짜 와 맨날 짜장면이랑 뭐 기껏 되는 거 짜장면 뭐 그런 거밖에 없어가지고 진짜 배달 음식 죽어버릴 뻔했는데 진짜 먹을 수 없어. 근데 삼겹살 배달하면 식지 않을까요? 안 식어요. 여기 그걸로 와 그거. 뭐야 이거 뭐라 그래? 이거 호일. 호일? 호일박 은박지 은박 아니다 호일. 멘사 멘사 한번 떠보고 싶다 누나. 멍청해지. 공부 안 했지. 고맙다. 하나만 더 내볼게. 안해 안해. 하나만. 안해. 6.25 전쟁. 아니야 그런 거 몇 년도야? 모르겠어. 60몇 년도인가? 60몇 년도? 아니야 몰라. 그런 거 묻지 마요. 알았어 알았어. 내가 이래서 45년도구나. 45년이라? 50년이야 50년. 병신. 자. 그래? 먹어 먹어. 아니 우리 엄마가 6.25 겪었다 했거든 우리 아빠랑. 진짜? 우리 아빠 지금 내 늦둥이라 가지고 아빠가 우리 아빠가 지금 41년생이고 엄마가 47년생이란 말이야. 그 아빠 그러면 우리 아빠가 일은 지금 6살이란 말이야. 어? 일은 6. 아빠가. 아버님이? 응. 오. 그래? 그러니까 둘 다 6.25 다 겪었겠지. 아 그렇구나. 그러시구나. 응. 되게 힘드셨겠다. 기억도 안 날 거야 근데 어릴 때라고. 삼겹살입니다 여러분들. 핵 맛있겠다. 아 나 또 손 떨리는 거 봐. 부들부들. 왜 이렇게 떨리지? 이렇게 하면 안 떨리는데. 이렇게 하면 안 떨리는데. 끝에다 넣어서 그래. 왼손잡이야? 응. 아 맞다 왼손으로 하더라. 왼손 나는 왼손잡이는 약간 좀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는데. 양손잡이야 얘가. 양손잡이야 머리. 어, 왼손 할 수 있어. 어, 그만하자. 응. 누나 남 이상한 뭐라 했지? 아까? 속쌍꺼풀에. 아 맞다 맞다 애교살. 응. 싫어하는 스타일 있어? 쌍꺼풀 수 진한 사람. 쌍꺼풀 없죠? 진한 사람? 장동건이란 아들. 장동건 싫어? 그런 얼굴? 장동건보단 정우성. 할 말 없어. 정우성? 정우성이. 아 정우성 잘생겼지. 쌍꺼풀이 속쌍꺼풀이다. 근데 내가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몰랐는데. 여자들도 그런 거 있어? 뭐? 남자들은 아 난 김태희가 와서 하루 1박 2일 놀러 가자면 난 무조건 콜이거든. 내 돈 주고더라도 내 돈 주고서라도 가거든. 여자들도 누한 정우성 좋다며. 정우성 같은 스타일 남자 좋아? 정우성이 놀러 가지 1박 2일. 가지 그만 바로 줬다 가지 그냥 와사바리 돈? 아 와사바리 턴다. 아 와사바리 팅가 막 와사바리 팅가? 그게 뭐야? 와사바리 모르나? 와사바리 턴 이게 다리 터는 거. 그렇지 다리 탁 어 자빠링 팍 시키가 막 아 아 여자들도 똑같구나. 막 이 급하다 이러면서. 아 여자들도 약간 사람은 항상 똑같아. 근데 나는 나야 뭐 나이가 먹어가 이래야지 뭐 내 어릴 때만 해봤 내가 23살까지만 해도 그런 거 부끄러워하고 이랬어. 나 한 25 되면서 남자애들이랑 막 지 여친이랑 있었던 일 막 이런 거 그런 거 막 얘기하면서 야 씨 님 복 받았네 막 이러면서 막 그런 얘기하고 그랬지. 나이를 전혀 그냥 누나가 30살이라고 얘기 안 하고 그냥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뭐 아줌마처럼 얘기해.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지. 인식을 해 자꾸 그냥 넘기면 되지 뭘 어쩔 수 없어. 아니 근데 이 내가 좀 심하게 사투리 심한 거를 나도 아는데
그런 말 많이 들었대. 니는 오바로크만 하면은 진짜 여잔데. 아 입에다 오바로크 실? 실?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고. 어, 입 닫으라고. 응. 니는 진짜 오바로크만 치면 진짜 니는 좋은 사람한테 집이 간다 이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건 아이가? 알았다. 아니 아니라 알았어 알았어. 어 그래서. 근데 나는 근데 성격 자체가 좀 말 많고 설명 잘하고. 아니 말 많은 거 내가 말한 건 말 많고 이런 걸 떠나서 이게 나이도 남자들 누나 딱 봤을 때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는데 자꾸 그걸 각인을 시켜주면 안 돼. 나는 어리다. 난 여자다. 이게 내숭과 약간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누나 그런 게 없는 것 같아. 야 인마 내가 네 나이 때만 해도 막 이런 식으로 약간 들어가니까 뭔가 그 약간 그거 자살 아니 그거 약간 마이너스 행이야. 그런 거 진짜 하지마. 서른 살이 뭐 어때서. 그래 서른부터. 그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 나 내 방송에 게스트로 서른 살 여성 여자가 한 3번 4번 정도 나왔거든. 느낌이 너무 틀려. 그러니까 누나 그 똑같이 서른 살인데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남자들 신경 안 써 나이에. 결론은 자꾸 그러니까 누나 마이너스 되니까 다음부터 그러지 마. 응? 근데 내가 이 성격이 좀 뭐라 해야 되나 좀 막. 솔직하다 막. 아니 알어. 그러니까 솔직하게 사는 거 별로 안 좋아. 그냥 채팅방에도 누나 방송할 때 나이 많이 해요. 누나 안녕하세요 저 20살이에요 이러면 누나 뭐라 할 거야? 20살인데 뭐 그래 이 씨발 올챙이 새끼야. 올챙이 대가리 피도 안 마는 새끼야 어디서 누나한테 인사하노 뭐 이렇게 할 거야? 아니? 그럼 어떻게 해? 와 그래 좋겠다 내 20살 땐 그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그냥 딱 뭐 들어오면 뭐 했더라 이러면서 응? 그냥 저 어머 연기 오빠 막 연기 오빠랜다 연기 오빠 아 내 20살 까라고 뭐라 해야 되나 못하겠다 약간 남자들이 누나 나이를 이렇게 계속 알아도 인식을 할 수 없게 자꾸 잊을 있게 순간적으로라도 그렇게 해야지. 근데 방금. 나는 최근에 썸을 되게 많이 탔다 했다가 그 썸이 전부 다 어려 어린 아랑 썸을 탔는데 항상 물어보면 내가 서른 안 갔대. 그러니까 하는 것도 하는 행동도 내가 게임 되게 좋아하고 게임도 좋아하지 막 말도 막 그냥 몰라 여기서 사투리가 좀 심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부산에는 이게 그냥 기본 일상이니까 여기서 좀 뭐 그렇게 막 나이 먹은 것처럼 그렇게 난 막 피똥 싼다 막 이런 소리도 하고 막 좀 철없게 노는 것도 있지 막 재밌어 하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좀 아들이 그냥 그래 서른 살 안 갔다 이렇게 하던데 나는 여기서는 진짜 아줌마 같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누나 말이 가끔 못 알아들을 때 아 혼자 막 얘기하는 게 나만 그런가? 가끔 못 알아들을 때 있어 키표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개인 사정이지만 여러분들 약속을 빨리빨리 지켜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못 넣어드린 거 다 넣어드릴게요. 사투리가 만수만 거야? 모르겠네. 몰라 너는 연상 연하. 연하도 괜찮아? 연하도 남자. 몇 살 밑으로 몇 살까지 만날 수 있고 위로 몇 살까지 만날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 내 이 얘기해서 또 막 잠만 해라 잠만. 아 진짜 뭐 말해봐. 아니 나는 근데 지금 살아보니까 만나보니까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이제 나를 얼마나 포옹해 줄 수 있냐 의지할 수 있냐 그게 중요한 거지. 내가 그 사람을 의지할 수 있으면은 뭐 19살도 괜찮고 18도 괜찮고 막 이렇지. 근데 가가 막 내보다 한 살 어려 아니면은 내보다 8살 많아. 근데 내보다 어리게 행동하고 내가 의지를 못한다. 그럼 뭐 심하이 땡이지 뭐. 아 그러네. 하긴. 보통은 그렇게 될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18살은 19살은 아무리 생각이 깊고 뭐해도 경험이 없어서 한계가 있어. 생각할 수 있는 게. 미성년자는 어쩔 수 없어. 경험이 최고야.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몇 살 그래도 나이는 상관없다? 나이도 진짜? 상관없고 위로는? 나 위로는 8살까지 차지하겠다. 8살? 응 내 위로 8살. 와씨
나이는 그렇게 안 본다. 그리고 심지어 그 8살 그 오빠도 진짜 잘생긴 것도 아니었고 그 오빠가 내 좋다 해가지고 내 좋다 하고 계속 그래가지고 아 진짜 좋아하는갑다 이래서 사귄 거지. 그러고 나는 이제 좀 점점 빠져드는 스타일이고. 아니 왜 머리 이렇게 쇼컷으로 자른 거야? 난 단발이 잘 어울려서. 아 그거 진짜 아니라니까. 아 나 여자들 진짜 나 대굴박 어떻게 뇌를 구조를 한번 바꿔주고 싶네. 단발이 잘 어울리는데 여자는 어쨌든 긴머리 해가지고 누나인데 딱 부산 여자잖아. 나는 서울 부산 서울 사람 여기 사람이니까 부산 여자에 대한 환상이 있어. 이렇게 사투리 쓰면서 누나처럼 이렇게 약간 여리여리하게 아 말하는 도중에 또 이러고 있으면 어떻게 갑자기 깨게 아니 좀 분위기를 맞춰서 대화를 걸렸어? 알았어. 타이밍, 아니 그럴 수도 타이밍 존나 좋아.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알았어. 파가 아마 잘못했다 이거. 파가 아, 잘못했다. 아니 여리여리하게 생겼잖아. 누나가 여리여리하게 청순하게 생겼는데 어? 나는 딱 부산 여자 딱 하면은 이렇게 사투리 딱 쓰면서 어? 이렇게 머리 묶어가지고 이렇게 반 묶음 있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반 묶고 이렇게 머리끄댕이 잡고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잡고 묶는 거 안 올리고 여기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누나 딱 사투리 딱 앞머리 이렇게 딱 내려가고 응? 그 뭐고 아 뭐고래 뭐냐 그 말죽거리 잔혹사 아닌데? 한가인? 아 그 뭐야 친구 영화에 보면은 그 걔딸 아 딸이래 마누라 그 딸 아 마누라 친구 유호성 마누라 그렇게 부산 여자 이렇게 딱 약간 김부선 말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청순하게 약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 부산 여자 약간 청순해가지고 약간 사투리 딱 쓰고 약간 잘 챙겨줄 것 같은 막 내조 잘할 것 같지. 나 약간 그런 약간 환상 있어 부산 여자에 대한. 너 머리 좀 길러봐. 근데 내가 참을성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길러라 했거든. 아니, 그래서 하이 5일 동안도 안 씻어봤는데 귀찮지. 머리 감으려면 귀찮고. 솔직히 아주 누나가 단발이 잘 어울리는 상이긴 해. 나 누나랑 어렸을 때 좀 비슷한 친구가 있었어. 중고등학교 때 약간 요렇게 생긴 얼굴이 약간 인기가 좀 있어. 약간 이목구비 좀 뚜렷하진 않은데 약간 얼굴 조화가 좀 귀엽게 잘 돼가지고 어릴 때 이런 스타일이 약간 좀 인기 있는 애들이 있거든. 있어. 여리여리해가지고. 아 나는 있었어. 너네들 여러분들 그런 친구가 없어봐가지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냥 단발머리가 잘 어울리는 형인데 머리 긴 게 난데 여자는 진짜. 예, 그래갖고 집에 가발이 있었거든. 긴 머리 가발이 있었어. 이렇게 떠올린다는 사람도 있었고 그냥 단발 가자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침 캠방할 때 아침 방송할 때 캠방할 때도 있거든. 그때는 이제 가발 쓰면은 호불호가 너무 갈린다. 난 맨날 진짜 몇 년 동안 단발만 했거든. 내가 진짜 머리 길을라 했는데 그렇지 뭐. 약간 통영 아니야. 근데 진짜 머리 길고 짧고에 약간 이 풍기는 게 약간 여자가 아무튼 여자가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머리 짧아진다더라. 나 우리 엄마한테 아직도 머리 기르라고 하는데 그걸 못 잡고 맨날 잘라. 근데 자르면 관리하기도 편하다. 막 머리 엉킨 것도 없고 일단은 빨리 마르기도 빨리 마르고 편하지. 어디 나갈 때 간편하게 화장하는데도 오래 걸린다 이거. 사실 여자들은 반대? 응? 미안합니다. 나는 낮저밤이 알지? 그거 중에 뭐야? 나? 나는 나디밤저인 것 같다. 나디밤저? 나는 나도 평균 여자들이 다 그렇다고 생각해. 나지만죠. 밤에는 지주해야지. 약간 그 난 평균 그럴 것 같은데. 나지만죠.
아니다. 그게 아니라 약간 생활하는 시간대가 틀리면은 그런가? 근데 누난 하루에 남자친구랑 몇 번까지 싸워봤어? 싸워본 거? 그냥 한 네 번? 아니 나는 난 다섯 번. 난 다섯 번까지 싸워봤어. 넌 네 번?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러면. 어? 집에 가야지. 빡쳐갖고 말이 안 통한다 얘가. 아니면 대판 크게 싸우고. 누나도 말 안 통해. 대판 탁 싸우고 아예 말을 안 하겠지 한 판에. 난 다섯 판까지 싸워봤어. 난 네 판. 여덟 번? 미친. 근데 나는 항상 싸우고 나도 풀락하지 뭐 이씨 막 이래 안 한다 그냥 내 그런 거 내가 원래 그래야 된다. 여자들이 말 안 하고 뭐가 미안한데 이러지 말고 나는 이래갖고 이래해서 서운했는데 그래갖고 내가 이래 한 거지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면서 이렇게. 근데 입장이 안 바꿔지. 내가 항상 이렇게 강조를 해서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라. 내가 이렇게 해서 이게 섭섭했는데 안 섭섭하겠나? 그럼 어. 최근에 영화 본 게 뭐야? 있어? 응. 뭐? 히말라야. 누구랑? 여자랑 봤다. 여자랑 봤어? 아니 동생이랑. 누구 아는 동생? 응. 남자야? 응. 띠로리. 왜? 볼 수도 있지. 몇 살이었냐? 아가야지, 아가야. 아가야? 응. 또 이런다니까. 아, 몇 살이었네? 22살? 아가 맞네. 응. 아기 취급하지 말라니까, 남자한테? 응? 그럼, 뭐, 어떻게. 그러면, 남자가 다가가려 해도 안 다가가. 아니, 근데, 너무 받아주면은, 안 된다, 그것도. 딱, 안 되는 건 딱 안 된다고. 딱 확실하게 말해줘야 어? 지도 그런 게 있어. 뭐라고 하지 말라고? 응. 남자가 어릴 때는 이게 사랑인지 호기심인지 잘 몰라. 나이 있는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자꾸 나이 해서 미안한데 어린 애들일수록 이게 사랑이 감정인지 호기심인지 이 사람한테 궁금한 건지 잘 몰라. 근데 그 호기심에 한번 탁 던졌다가 날 다 알아. 몰라. 알아. 22살이면. 모른다. 그러니까 보면 딱 얘기 들으면 각 나온다. 그리고 딱 무슨 각? 아 야는 아직 덜 익었구나 이런 거. 그러니까 덜 익었다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오빠 음식이 뭐 맛을 봤어? 음식이야? 아니 맛이 아니라 사람이 이제 사람 되는 그런 거 있다이가. 아, 뭐라 해야 되노 이거. 몰라. 덜 성숙. 그렇지. 그렇지. 덜 성숙했다. 덜 성숙됐다. 그런 거지.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오늘 아침에 삼겹살 먹고 쫓아 먹네 이거.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아본 거 있어? 없어? 줘본 거 있어? 아까 말했지. 아까 그거 말고 그거 없어? 그 위에? 저 뭐 있죠? 뭐? 그냥 옷이랑. 옷이랑. 게임기랑. 응. 또 뭐 있지? 뭐 그런 거 라이터. 응. 나 그런 거 이벤트 같은 거 좀 많이 해줬다. 자 여러분 전화 주세요. 전화. 밥 먹으면서 전화 데이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청자랑. 응. 재밌더라. 이렇게 하니까. 응. 어. 시청자들이랑 이런 식으로 또 전화 데이트 하니까 재밌더라고. 자, 전화해서 질문하세요. 답답하신 분들. 뭐가 좀 물어보고 싶은 거 있다? 응.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코스프레가 아니라. 코스프레 해줘본 적 있어? 응. 아니, 없어? 응. 좀 잘해라, 남자친구한테. 아, 좀. 어, 전화 온 것 같다. 응. 한번 해주고 해. 여보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아, 장난치지 마. 먹어, 먹어, 누나 먹어. 응.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말해. 방송사 쓰려고. 여보, 말해. 요즘, 여자분. 방송국에 줄이라니까? 껐어요 지금. 응 말해. 네. 아니 여자분 처음 얻는 남자랑 스킨십 어디까지 갔는지 궁금해서요. 뭔 소리고? 처음 뭐? 아니 그러니까 응? 처음 얻는 남자랑 처음 만난 남자 스킨십 어디까지 했는지 내가 말할게. 처음 만난 남자가 있는데 진짜 마음에 들어 누나가. 1박 2일로 여행을 가재. 갈 수 있어? 나 되게 보수적이다. 그건 안 돼? 그럼 스킨십은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어? 진짜? 남친 아니면은 허용 안 했는데 내 친구랑 이 어깨 동무도 한 번도 안 해봤다. 내 친구가 이 먹여주는 것도 몇 번? 진짜? 어? 진짜? 알았어. 일로 와봐. 반대야. 아 반대가? 왼손잡이라. 아니 진짜 안 돼? 응. 아예 뭐 손도 안 돼? 응. 아니 그 처음 만난 사람이라면. 너 아까 나랑 손 잡았잖아. 아니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악수 정도는 인사로 할 수 있지. 그게 그거지. 나 진짜 없어? 응. 안 돼? 응. 안 되는 것보다 아니 그 안 되지 당연히. 정우성은? 정우성? 정우성은 내가 많이 봤다 얘가. 정우성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이거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아 정우성 질문 괜히 던졌네 중간에. 정우성이 1박 2일 갈 수 있다며. 정우성은 내가 많이 봤다 얘가. 내가 많이 봤잖아. 아 내가 많이 보면 상관없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다르다 하여튼 다르다. 결론은 마음에 들면은 놀러 갈 수 있다 이거야. 어? 아 놀러 가도 그건 안 되지. 알았어 친구야. 여보세요? 네. 어, 자. 네. 고마워. 먹어, 먹어, 누나. 저거 이거 안 할게. 네. 여보세요? 응. 네, 맞아요, 됐어. 진짜 씨발놈이.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아, 목소리 깔지 말고 좀 해. 마, 망설이 말고는 여자 볼 거야. 받아. 어, 왜? 아, 누나. 어이구구, 어구어구, 누가 걸렸죠? 어, 미친, 누나. 미친 개새끼, 병신 새끼. 병, 누나. 병신, 병신. 미친 아, 병신, 누나. 병신. 왜, 왜, 뭐. 어쩌라고. 누나, 고향이 어디예요? 부산. 부산 어디요? 부산 말하면 안 와? 말해봐요. 말하면 안 와. 알죠. 아 끊어 이 느끼한 새끼야. 여보세요? 오. 어? 여보세요? 어. 누나. 응? 왜? 말해봐. 누나 좀 죽 서서 개주는 타입이죠. 나? 병신 새끼야. 네. 나. 그니까 막 부러워하죠. 막 다른 여자들. 여자들이 남자랑 막 잘 되는 거 보고 좀 부러워하고 그런 타입이죠. 나 근데 티는 안 내지. 부럽긴 하지 잘 되면 마이씨 막 이러면서 속으로 그러니까 누나 막 땡길 때 있을 거 아니야. 막 딴 사람 잘 되고 술 먹고 막 남자랑 막 잘 되고 하면 부럽죠. 당연한 소리를 하고 있냐 저는 병신 술 처먹고 좀 자라 병신아. 어? 야 씨발! 알아, 어? 당연히 여자도 다 똑같아, 그지? 여자 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여보세요? 땡기는 거? 어, 솔직하게. 그럼 여기 나온 이유가 뭐예요?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여자도 보통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더라. 남자는 거의 뭐 매일인데.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라고? 여기 나온 이유가 뭔지 궁금해요. 말해줘, 나. 아임. 아이 또 설명 좀 스피드 웨건 해도 되나? 응 해도 돼.
아니 우리 매니저가 우리 진짜 매니저가 여기 골수 팬인데 그 한번 게스트 모집한다 해가지고 그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던졌는데 내가 덥석 물어가 보냈지. 근데 진짜 되길래 왔지. 뭔 말하는 거야 이 씨발. 아이 개새끼야. 얘네들은 넘겨도 돼. 알았지? 여보세요? 택시야 맞춰 이 택시야. 야! 하지마! 여보세요? 여보세요? 말해. 야 누나. 아아. 게스트분한테 이거 하고 싶은 얘기 해야 되죠? 아아. 아니, 부산 사람은 사투리를 제대로 써야지. 다른 사람도 오해한다고. 너가! 뭐, 너, 야 그럼 너가! 말해주면 아나 이러면 대구 와드리고. 엄마 말해주면 안 나. 이게 부산 사투리지. 말해주면 안 나. 사투리 다르잖아. 나 하지 않아. 누나 그 사투리 제대로 잘못 학자 너 여보세요 말해주면 안 와 이게 부산이지 여보세요 어 말해주면 안 와 이게 부산이지 여보세요 아니 누나 바꿔라 여 저기 남수만 누가 말해주면 안 와 누가고 이게 대구지 여보세요 말해주면 안 와 안 와 모르나 이게 대구 말해주면 안 와 이게 부산이 저기 지금 얘하고 얘기 안 해 비켜 마 새끼야 아니 근데 나는 어쩔 수 없다 내가 일을 부산에서만 한 게 아니라 구미, 대구, 오만대 그래, 대구 쪽 마트가 스키트니까. 그럼 구미, 부산 사람이 하지 말라고. 오리지널 저기 아니잖아. 너 뭐 부산 시장이, 뭐 시장이야, 너? 어? 부산 부심 알잖아, 부산 부심. 응? 나 근데 부산 부심 그렇게 안 센데. 대구가. 부산 부심. 대구가 세지 않나? 그러니까. 부산 부심 그렇게 막 안 센 것 같은데. 너 짬뽕이네, 그러면 결론. 나 못 알아들었었는데, 너 짬뽕이야? 안 와, 말하면 안 와. 말하면 안 와. 이게 대구지. 말하면 안 와. 여보세요? 말하면 안 와. 어, 말해. 여보세요? 뭐, 말해봐. 어, 누나한테 질문 있어갖고요. 뭐. 어, 누나, 장거리 연애는 어떻게 생각해요? 괜찮지. 나 몇 번 해봤다. 장거리 연애. 족같아. 완전 어디까지? 싫어. 어디까지? 서울. 아, 난 싫어. 아, 난 장거리 연애 진짜 존나 싫어. 부산에서 서울? 어. 야, 부산에서 많이 서울 뭔데? 응. 몇 그게 좋아? 그게 맞나죠? 내가 갔지. 내가 항상 올라갔지. 그래서 그 또 그 짓거리 할 한 잠은 또 할 거야? 내가 좋으면 하는 거죠. 그래 뭐 개 개치니까. 응, 개치야. 응. 개무시덩. 누나 고마워요. 아 그래 잘 들어가. 네. 잘 들어가. 이건 또 어디 거야? 몰라? 말하면 안 와. 말하면 안 와. 이래야 되는데, 보다는. 말해봐. 예, 누나 맞아요. 어? 누나 맞아요. 누나 맞냐고? 예. 나 서른인데, 87 토끼띠. 너 부산 어디 살아요? 근데 나 이런 거는 얘기 연산동, 안 연산동. 저 도서관 나왔는데. 연산동이 있어? 응. 사생결단에서 연산동이라니 몰라 아 왜 그걸 왜 자꾸 물어봐 자꾸 부산 어디 사는지 여보세요? 여보세요? 어 남순님 네 밥 먹고 있잖아요 네 지금 BGM 좀 깔아주시면 안 돼요? BGM? 예 왜요? 아 지금 나 여기 밥만 먹지 말고 BGM 깔아주시죠? 니가 깔아서 봐, 방송을. 좋다. 어? 천재다. 아, 존나 멋있네. 아, 존나 멋있네. 그래, 멜론에서 니가 틀어. 아유, 씨발. 존나 할 말을 그렇게 만드네. 응신아. 누나! 그래. 천재인데, 씨. 쥐어 깔면서 들을 수 있잖아. 요즘 아플 거 얼마나 좋아. 여보세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먹어. 안녕하세요. 아, 배불러. 내가 밥 빠질게요. 배불러? 응, 배 좀. 여보세요? 말해요. 아, 네, 그 누나, 그 혹시 남자 몇 명 사귀어 보셨어요? 아까 기억 안 난다니까. 아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방금 들어왔을 수도 있어. 네네. 응, 대답해줘. 괜찮아. 근데 나는 그거 안 셀라 봤다. 근데 좀 많다. 대답 한 서른. 대답만 해라. 대답만. 아 진짜. 아. 서른 번? 서른 명 넘게 사귀는 거 같아. 서른 명? 아까 근데 뭐 길게는 안 사귀어봤지 그냥. 아까 네 명이라 하지 않았어? 뭔 네 명? 네 명. 네 명 뭔데? 아까 네 명이라 하지 않았어?
4년 사귄 거 기간이 4년이고 4년. 아 맞네. 서른 아 서른 4년이요? 4년 정도가 이제 4년 제일 오래 사귄 게 4년. 뭐 사귄 사람 수는 한 30명 넘을 것 같아. 말하면 아마 네가 아 그러면 어이? 그 사람들이랑 섹스 말하면 섹스 말하면 아마 병신 같은 소리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남수영님. 그 다이아스 저 그 유튜브 언제 올라옵니까? 아 병신 새끼 밥 먹고 있는데 그 게스트 다른 분 모셔놓고. 아 그러면 딴 거 물어볼게요. 남자 그 여자분 네. 얼굴 볼 때 아니 남자 볼 때 어디를 많이 봅니까? 눈이요. 눈웃음 같은 거. 아 눈웃음이요? 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잘 들어가요. 네. 차 조심. 미안. 아재 개그 미안하다. 아 극혐이야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아재 개그 미안. 아 짜주신 이런 거 왜 해. 그냥 아침에 개그 어, 들어, 미안. 들어가 이렇게 해. 아 알았어. 여보세요? 네 그 제가 죄송한데 여쭤볼 게 있는데 누나 그 본인이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랑 너무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래 그런데 억지로라도 이렇게 끼워 맞춰서 사귀려고 할 의향이 있어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생기면 난 그럴 수 있어. 왜냐면은 남명님은 그러실 의향이 있고 그렇지 그거 다 맞출, 누나는, 그거 맞출 수 있어 맘만 먹으면 네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안, 그런 경험이 애가 그런 경험이 아니더라도 호감이 안 갈 것 같다 그냥 나는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나 받아줘. 그냥 저 통화 누르면 돼. 내가 치워놓을게. 치워줄게. 잠깐 이거 얘기하고 있어봐.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뭐하노? 밥 먹지. 맛있나? 아 부산에 이렇게 대화해? 부산 사람들은? 아 뭐 맛있나? 이렇게 해? 와 멋있다. 핵맛이 꿀맛. 나도 이런데. 뭐해? 먹고 있는 거 뭔데? 뭐해? 삼겹살. 밥 먹었어? 삼겹살. 잠 잤어? 불판에 꾸며. 밥 먹었어? 뭐해? 뭐하노? 와 멋있다 부산. 그 불판에 꾸며야 맛있지. 뭐 멋있... 그냥 뭐 밥이 중요하나 사람이 중요한 기지 뭐. 멋있네. 이 시간에 밥 먹으면 배부르다 이가. 불러봤자 어디까지 부르겠노? 살찐다. 개 안타. 짝짝 물어. 예, 안타. 와, 부산 존나 성남자다, 진짜. 아버지 뭐 하시노? 병신 같은 원래 아버지 뭐 하시노? 아버지 뭐 하시노? 우리 아빠 일한다. 잔 지금 자겠지? 우리 아빠 지금 이 시간에 잔다. 우리 아버지 뭐 하시는지 물어봐 돼. 뭐 한대? 뭐 하신대? 건달인데. 아이씨. 저 받기 싫으면 다른 통화 받아도 돼. 응. 이거 누르면 바로 되나? 국제 전화입니다. 국제전화 저 15월 넘치고 맨날 저지랄하네. 받아도 돼. 일단 오면 받아.